자, 지금부터 다우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우지수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1980년도. 80년도부터 이제 30몇 년간 됐죠. 35년, 36년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포인트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20배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20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190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 다우지수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사진인데 바로 100년간의 그래프예요. 100년간 그래프인데 바로 이 시점부터 이렇게 쭉 올라붙었다라는 것이죠. 쭉 올라붙었다. 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자, 바로 이 시점인데 여기서 올라붙다가 급락하는 때가 있죠. 급락하는 때. 이때가 바로 뭐냐? 192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공황입니다. 이 대공황에서는 아까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역시 4년 동안 이 손실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들, 알아보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정확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A 지점입니다. A 지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 바로 이 부분이 B 지점인데요. B. 자, B인데, 이 A 지점과 B 지점이 선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이 얼마나 되냐면은, 25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인데, A 지점은 바로, 여기 A 지점은 1929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이어서, 당시 신고가인 381로 마감을 했어요. 381. 381로 마감을 했다. A 지점. 자, 그랬던데 381 이후에 대공황이 왔고 주가는 3년 동안 대폭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배당금 등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A 지점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금을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어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B 지점. 바로 B 지점은 뭡니까? B 지점은 1954년. 1954년이다. 그래서 25년 동안 걸렸다. 1954년 11월 23일인데요. 그래서 25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382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주식을 산 사람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랐어요. 계속해서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판 사람은 그 이후로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란 것은 100년 동안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락이 있고 여기까지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25년이에요. 25년. 25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걸린다. 만약에 이럴 때 여기서 투자를 잘못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벤저민 그레이엄은 3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요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가치 투자를 적절하게 잘 이끌어 나간다면은 충분히 큰 하락 25년 동안 힘든 이런 하락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제 20년대 초에 이 포인트 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포인트가 이제 7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다가 1925년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하더니 1929년 가을에 380대를 찍고 대공황 찍었죠. 그래서 갑자기 크게 올라가는 거, 갑자기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크게 올라붙었다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 가까운 예로 우리가 그때 2007년도 때 2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죠. 불과 1년 만에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서는 가파른 상승세 보였거든요. 매달마다 신고점을 경신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가 2000포인트 찍고,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8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다 다시 2000까지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것이요. 2000포인트도 넘어서고 3000, 4000, 5000, 다우지수와 같이 장기적인 상승세. 다우지수도 이때 몇 포인트라고 했죠? 아까 전에? 20년대 때? 70포인트에서 100포인트였어요. 70포인트. 70포인트, 100포인트였다가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지금 뭐 15000포인트, 16000포인트 뭐 이렇게 되죠. 뭐 17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10000포인트대를 넘어섰어요. 근데 예전에 다우지수도 1920년대 때는 70포인트, 100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여기서 역사적인 흐름 봤을 때 10000포인트 갈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지금 1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우가 100포인트부터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간 것처럼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여기 대공황에서 3개월 만에 굉장히 200포인트까지 추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좀 했다가, 다시 무너져서, 1932년에 다우지수는 바로 40포인트 때까지 무너집니다. 40. 와, 이 382포인트까지 갔던 게 40포인트 때까지 무너지고, 193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5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죠. 어쨌든 이 시점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게 3년 전 고점 대비 무려 90%나 하락했어요. 대공황 때는. 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때는 IMF와 바로 뭡니까? 9.11 테러 때. 그때 시장이, 우리 시장은 굉장히 80%까지 하락했습니다. 80%. 하지만 미국의 대공황 90%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충분히 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률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항상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1932년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 뉴딜 정책 통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1936년까지도 결국 뭐 다우지수는 겨우 150선을까지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대공황은 미국보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유럽에 더욱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체제가 대두하게 되는 이 토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루즈벨트 정책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붙어서 현재 15,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이 미국 시장. 우리도 미국의 대역사, 100년 동안 역사. 결국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요. 왜냐? 물가상승률. 우리 물가상승률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올라붙죠. 뭐 1%든 2%든 3%든 올라붙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수익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수익을 더 많이 보게 되면 회사가 돈을 벌죠. 회사가 돈을 보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뭐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회사가 돈을 벌면 부동산 가격, 물가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상승을 하죠. 물가만큼 물가 3% 상승할 시 부동산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물건의 하나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부동성을 가진 물건.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오고 결국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붙는다라는 점. 이 점, 역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역사, 이 주식시장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빠졌다. 요즘 들어 코스닥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 느끼지 마시고 힘내셔서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거 겪지 마시고 성장 투자. 아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3년 만에 회복한 것처럼 남들은 평균적으로 25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벤저민 그레이엄 3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거, 이런 점도 봤을 때 성장 가치 투자가 정말 좋다.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